안녕하세요. 향기로 말하는 여자 최미경입니다. 로즈힙 캐리오일 많이 쓰고 계시죠? 이미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 캐리오일, 식물 오일 바로 로즈힙입니다. 이 로즈힙은 전 세계적으로 기미 피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물 오일이기도 하지만 노화 피부, 기미 피부 화장품 원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식물 오일이기도 합니다. 로즈힙 캐리오일은 이렇게 이 로즈힙에서 추출을 해요. 특히 냉압착법으로 추출하는데 이 로즈힙은 기미에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로즈힙 주의사항은 산화가 너무 잘 돼요. 이 로즈힙 캐리오일은 꼭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뜨거운 열과 또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산화가 되면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 로즈힙의 특징은 빨리 써라.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윗점을 좀 섞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조금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화 피부나 기미 피부는 이 로즈힙 캐리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즈힙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원산지는 칠레, 유럽에서 가장 많이 자생되고 있고요. 추출 부위는 이렇게 산장미씨앗. 네, 요것을 가지고 냉압착으로 추출하는데 붉은 황금색 빛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에 에센스 만들어서 바르거나 브랜딩해서 마사지 하고 나면 피부가 노란해요. 근데 이제 세안을 하고 나면 깨끗해져요. 근데 이 색소를 남겨놔도 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 그럼요. 네, 남겨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노랗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또 세안하고 나면 뽀얀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로즈힙은 그 레티놀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캐리오일입니다. 로즈힙이 붉은 빛깔이 도는 황금색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노란색 같죠? 보시면 붉은색이 나죠, 이렇게. 이게 이제 로즈힙 캐리오일입니다. 따라볼까요? 붉죠? 아, 맛있는 색상. 먹고 싶은 색상이에요, 그쵸? 네, 이게 로즈힙 캐리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로즈힙 캐리오일은 TH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독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피부에 발라줬을 때 산소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은 산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산소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 꼭 세 가지 캐리오일을 브랜딩해요. 보통 우리 기미나 노화 피부에 가장 많이 브랜딩하는 캐리오일이 이 로즈힙과 이브닝 프라임 로즈, 그리고 뭐 기미 피부에는 마카다미아를 추가하고, 예를 들어서 노화 피부에는 뭐 알몬드를 추가하기도 하죠. 또는 아르간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즈힙과 제일 잘 어울리는 캐리오일은 이브닝 프라임 로즈예요. 하지만 두 가지 캐리오일 다 주의사항이 바로 산화가 잘 된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곳에 담아놓으면 순식간에 산화가 될 수 있어서 꼭 이렇게 암갈색병에 보관해 주셔야 되고, 자외선이 들어오거나 뜨거운 조명이 내리꽂히는 곳에 보관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 로즈힙 캐리오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로즈힙 캐리오일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셔야 왜 효과가 있는지, 뭐 왜 기미에 쓰고 왜 노화 피부에 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보통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47에서 52% 정도 함량이 되어 있고요. 알파리놀렌산이 한 22% 정도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올레산 많이 아시죠? 올리브오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올레산이라고 하는데 한 16% 정도 들어 있습니다. 요 이제 세 가지 크게 구성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불포화 지방산 이외에 포화 지방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팔미트산이 포화 지방산이 한 3%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테라르산도 포화 지방산이죠. 한 2.47%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로즈힙의 전체적인 구성 성분들이에요. 이런 성분들의 특징이 바로 피부의 어떤 피부 장벽을 만드는 역할, 피부의 어떤 세라
펩타이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의 재생과 또 피부의 어떤 보호 역할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로즈힙 캐리오일입니다. 로즈힙 캐리오일의 주요 영양 성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네. 레티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포 재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기미와 노화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 레티놀 화장품 많이 들어보셨죠? 레티놀 웬만큼만 들어가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식물 오일 중에 레티놀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캐리 오일이 바로 로즈힙이기 때문에 피부 관리할 때, 피부 에센스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캐리 오일, 단독으로 쓰셔도 뭐 효과적이에요. 이 로즈힙 캐리 오일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해보셨어요? 저는 참 많이 쓰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것을 기미팩으로도 사용해요. 일단 제가 브랜딩한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바르고 나서요. 충분히 영양크림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부직포 팩이 있어요. 부직포로 만든 그 팩에다가 축축하게 묻히는데 한 장은 너무 얇아요.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한 세 장 정도 겹쳐서 묻혀서 붙여요. 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헤어라인 밴드 이렇게 해서 티슈 이렇게 해놔요. 혹시라도 흐르면 묻어나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떼어내고 또 두들기고 그 위에 영양크림 한 번 더 발라줘요. 그러면 노란해져요. 피부가 노란. 괜찮아요. 그리고 자고 나서 아침에 세안하고 나면 뽀얀해져요. 그래서 로즈힙으로 이제 기미가 좀 심하고 특히 여름에 자외선 많이 받고 나면 얼굴이 빨간해지다가 다 기미로 까만해지잖아요. 그때 이 기미가 이렇게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때 좀 자주 하는, 매일 하는 로즈힙 캐리 오일이에요. 에센스, 이 기미 피부 에센스 만들 때는 30ml 소독된 공병에 로즈힙 10ml, 이브닝크란 로즈 10ml, 마카다미아 10ml 브랜딩 하고요. 거기에 이 클라리세이지 세 방울, 패티그레인 두 방울, 카오말 로만 두 방울, 프랑스에서 두 방울 브랜딩하면 기미 에센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에센스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미 에센스, 기미 크림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끔 로즈힙으로 립오일 만들기도 있는데요. 립오일을 만들 때는 이 로즈힙을 갈색 롤 공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롤 공병에 최대한 열이, 갈색 공병에 최대한 이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흡수되지 않도록 스티커를 다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립오일 만들 때. 거기에 로즈힙 반 정도 넣고요. 아르간, 스윗 알몬드 세 가지를 브랜딩해요. 로즈힙을 좀 많이 넣으세요. 한 5ml 정도. 나머지 아르간 2.5ml를 스윗 알몬드 이렇게 10ml를 만들어서 라벤더 한 방울, 네롤리 한 방울 브랜딩해서 립오일 갖고 다니면서 립글로스처럼 발라주셔도 굉장히 촉촉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즈힙 알아봤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네, 알람 설정 네,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네, 궁금하신 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립니다. 네, 염려 마시고요. 늦게라도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드립니다.